신한의 프로리 0809 시즌 1라운드 7주차 넷째 날의 세 번째 세트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입니다. 이번 시즌의 4승 1패 그리고 MSL 4공과 별세계에서 내노라는 프로토스를 모두 다 꺾은 김태경 선수와 그리고 타짜라는 아이디가 있거든요. 과연 승부에서 확 띄워서 올인하면서 대용을 그렇죠. 잡아낼 수 있을지 예. 조재호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경기 내오라의 캠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이제 첫 경기를 펼치는 조재걸 선수가 9시에 있고요. 노란색으로 색깔이 바뀌었죠. 그리고 자 붉은색 김태경 선수입니다. 챔피언. 네.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 융룡이라는 그 캐릭터 이미지 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비상하는 네. 네, 유일한 용이 된 하늘로 유일하게 비상하고 있는 네. 네. 그 일러스트가 순천한 그렇죠 순천한 네. 네, 김태경 선수인데 아 정말 스스로도 자신에게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얼굴이 용안이죠 말 그대로. 그렇죠. 분위기가 사실 김태경 선수 김태경 선수의 분위기 말할 것도 없고 네. 네, 문제는 조재걸 선수가 김태경 선수의 그런 이름값에 주눅들지 않고 연습 때만큼의 기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팀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재걸 선수는 신인이기 때문에 승리보다도 자신이 연습 때 보여줬던 그 기량을 지금 보여주는 게 급선무예요. 사실 뭐 이명문 감독도 조재걸 선수에게 너 꼬리 찡해야 돼 이런 것보다 자 네. 김태경을 상대로 경험이라는 성과를 거둬봐라 그렇죠 라고 아마 기원한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말 그렇죠. 그 어떤 선수보다 그 어떤 선수의 데뷔전보다 이 조재걸 선수에게는 오늘 경기가 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상대는 사실 뭐 긴장감 안 들죠. 그렇죠. 특히나 같은 프로토스 선배로서 3회 우승 최초 3회 우승을 달성한 김태경 선수이기 때문에 아 정말 영광스럽게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경기를 승리로서 장식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분명히 그렇죠. 조재걸 선수도 엘리트 스쿨리그 나오고 또 아마추어 시절에 이 김태경 선수를 선방의 대상 자신의 또 롤 모델을 삼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아 상대합니다. 네. 이제 일단 신인답게 패기 넘치는 빌드로 출발하네요. 두목의 격 네, 두개의 치에 질러지고 반대로 김태경 선수는 원게이트 위에 게스처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뭐 그 결승전에서 김태경 집요한 매너 파일런으로 네. 허영포 선수를 좀 알려들게 했었죠. 그렇죠. 확실히 김태경 선수가 나쁘진 않아요. 어찌됐든 가까운 곳보다 좀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빠른 테크트리를 올려주는 김태경 선수 쪽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조재걸 선수 프롭을 얼마나 살리는지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살아있고 아직 드라우는 뭐 나올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김태경 선수의 프로고요. 두 개의 상태 게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조재걸 정찰해보니까 상대방과의 거리가 대각선인데다가 자신은 투 게이트에 있는데 상대방은 원 게이트 유지하면서 빠른 태클을 준비하고 있다. 네, 순간적으로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게스 채취하면서 삼질럿 내지는 삼질럿 또 안 누른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추가가 안 나오고 있죠? 바로 코어가 올라가는 예. 듯한 모습이고요. 그렇죠. 조재걸 선수. 예. 좋은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이고 뭐 긴장하고 당황해서 투 게이트로 올렸다고 해서 막 딜럿으로 러시 가다가 구역 막히고 그런 선택보다 확실히 지금 그렇죠. 약간은 그래도 여유 있는 듯한 그런 플레이 좋습니다. 고개도 깔끔하고요. 네. 서브가 좀 빨리 잡힌 것은 아쉽습니다. 네. 네. 김태훈 선수는 잘 돌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드라곤이 나오고 상대 조재걸 선수 네, 팀플 빌드식으로 경기를 진행해야겠죠. 자신은 눈 예, 김태경 선수가 결승에서 허영무 선수를 잡을 때도 이런 변화무쌍한 네. 네,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상대방의 그런 심리 생각에서 벗어난 플레이로 완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3대1에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오늘까지도 신인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먹혀들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괜찮아요. 상황이 좋습니다. 네, 김태균 선수 또 레캠에서 자신이 12시 지역에 위치했을 때 다크템플러 2에 많은 드라군으로 승리한 경험도 있고 조재걸 선수는 상대가 3회 우승한 김태균 선수라고 생각하면은 예. 절대 못 이깁니다. 그냥 같은 프로토스라고 생각하고 네. 여유있게 플레이해주면 돼요. 그렇죠. 저는 예, 정찰의 승리입니다. 정찰의 김태경 선수 지금까지도 프로브를 살아서 돌린다는 네. 거 상대방이 내가 원게이트 위에 빠른 테크 타니까 따라오는 듯한 움직임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하자마자 과감하게 다크템플러 네.
이거는 예, 예. 예, 지금 상황에서 포지가 올라가기 만무하거든요. 로보틱스 올라갈 수 없거든요. 왜냐면 예, 넬케이비라는 맵 자체가 여건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언덕을 사수하려는 움직임을 양선수 모두 보이기 마련이에요. 네. 그 수를 다크템플러라는 일격필살의 유닛으로 한순간에 경기를 잡겠다라는 김태경 선수의 생각이 노련미가 느껴지네요. 자, 로보틱스 퍼시레티.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로보틱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늦었지만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질럿을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끌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네. 자, 하지만 템플러 카이브가 완성이 되어 있는 김태경 선수는 잠시 후에 이제 다크 템플러가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나올 것이고요. 네, 이 병력들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어찌됐든 김태경 선수의 다크 템플러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병력을 물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자신의 언덕 쪽을 상대방이 내줘야 됩니다. 아, 게이트웨이 늘리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승리했었던 그런 빌드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조재골 선수 입장에서 대각선에 위치한 게 더 득이 됐어요. 다크템플러가 예. 뛰어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요. 지금 예. 눈치채야 됩니다. 조재골 선수는 프로보로 보니까 상대방이 분명히 빠른 태클을 탔는데 드라곤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뒤로, 예. 뒤로 빠지는데요, 그래서인지? 네, 예, 눈치채는 것 좀 같은데요. 뒤로 빠지면서 입구쪽에 홀 잡고 저! 자, 봤어요. 그렇죠, 이제 봤어요. 뭔가 흐물흐물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쩌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을 버는 상태. 네, 집중력이 있었다면 흐물흐물 거리는 거 보면서 아, 다크템플러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테고 일단은 어떻게든 썰리면서 좀 무르긴 할 겁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조재골 선수의 최고 시나리오는 못 봤나요? 예, 아, 지금 확인했습니다. 잠깐 몸으로 스크럽 짜서 막아야죠. 네. 드라고들 프로브를 얼마나 사소하느냐. 좀 뭉치기 플레이를 통해서든지 좀 도망을 가리는 게 둘 셋! 넷! 다섯! 5점 안 나오나요? 여섯, 이게 정말 나올 때가 됐고 사실 지금 이 정도로 피해를 입을 것은 아니었는데 약간은 아쉽고요. 본진 쪽에서 제대로 사수만 하고 시간 끌어줬으면 자신이 역다크로 가면서 승리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 이거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프로브 8개나 내준 데다가 상대방이 언덕 내줬고요. 김태훈 선수가 프로브까지 약간 쉬어가면서 쓰레기 엔트 돌리고 있고 예, 시타네로브 아들까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에서 바로 또 빠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병력이 좀 비어있는 상태고요. 나와야죠. 이제 사거리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거리요. 그렇죠. 억지로라도 아이디어 억지로. 네, 드라곤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회가 지금 조재호 선수 앞으로 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좀 병력 간에 좀 앞서 좀 거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조재호 선수. 확실히 언덕을 잡고 있다라는 게 병력이 아무리 좀 몇 개 더 많다고 해도 역언덕의 힘은 무시할 게 못 되네요. 그렇죠. 랜덤 데미지가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방금은 김태훈 선수에게 그 랜덤 데미지라는 것이 자신적으로 정말 유리함을 가져다 줬고 네. 아, 이거 언덕 잡힌 채로 영영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깜깜하네요. 무리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무리해서 올라가다가 병력 손해만 봅니다. 네, 아직 드라곤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재원 선수가 좀 컨트롤 통해서 나와야 돼요. 아, 그런데 뭐 3게이트에 이제 뭐 5줄 나오게 꾸역꾸역 맞고 있어서 질럿 던지면서 나갈 거면, 그렇죠, 나갈 거면 지금 2줄럿 던져주면서 올라가야죠. 예, 지금 나오려고 질럿 두 개 뽑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올라갔어요. 올라갈 수 있어. 무조건 좀 컨트롤 더 잘해줘. 올라가야죠. 자, 올라옵니까? 예, 올라가는데 성공했네요. 네, 그럼 다음이 중요하죠. 사거리 끝났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 김태경 선수도 네, 현재 게이트웨이 숫자 하나 차이 나고 아, 프로브 피해가 너무 썰렸고 너무 네, 컸습니다. 지금 프로브까지 쉬어가면서 넥서스까지 쉬어가면서 겨우겨우 뚫어냈기 때문에 리버 선택을 했었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구에서 조금만 시간을 버티면서 시간을 조금만 끌어주면서 다크로 넘어가면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크템플로 꽤나 늦었고 리버 선택은 최고의 판단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 네, 좋아요. 네, 조재걸 선수가 정말 좋은 판단을 해주고 있는데 조재걸 선수보다 한 발 앞서가네요. 리버가 나온다 한들 상대방의 지상군 병력에 많은 양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 같습니다. 지금 4게이트웨이에요. 4게이트웨이. 네. 네. 하지만 확실히 한 번의 기회는 있어요. 네. 어쨌든 프로브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정도의 프로브 숫자면은 드라곤 꾸준하게 찍어주면서 리버까지 찍어줄 수 있는 자원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타 싸움은 충분히 해볼만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가 조재걸 선수에게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기입니다. 자, 리버는 잠시 후 나올 겁니다. 저 리버를 어떻게 쓰느냐가 조재걸이 김태경이라는 큰 대열을 낚느냐 못 낚느냐입니다. 네. 지상군 병력이 질럿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지금 드라군이 좀 받쳐줘야 하는 상황인데 프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드라군도 뽑을 만한 여유는 되지 않는 것 같고요. 한 번의 기회예요. 단 한 번의 기회. 리버가 출발을 게이트가 조재걸 선수보다 김태경 선수가
두 개가 더 많기 많아요. 때문에 예.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은 경기 잡기 어렵습니다. 자, 처음부터 리버를 끼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셔틀 따라옵니다. 저 셔틀이 죽다 안 되기 때문에 자 위험합니다. 잠시만요. 아, 먼저 얻어 맞으면서 리버가 추가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네. 먼저 리버가 한 번 스캔을 한두 번 먼저 던지면서 달려들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리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리버를 올립니다. 리버 한 번 더. 아, 지금 컨트롤 굉장히 좋은데. 네. 좋아요. 컨트롤 좋아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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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좋습니다. 조재근 선수. 조재근. 자, 또 스캔업도 마지막에 터지고.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조재원 선수는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여야 됩니다. 2게이트에요. 상대방 4게이트입니다. 브로그까지 쉬어가면서 돌려주는 병력이기 때문에 지금 이래도록 끝을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무리하지 말고 리버 한 개 더 추가가 됐을 때 다시 모아가지고 병력 정비해주고 다시 한번 싸워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지금 무리해서 자 언더 좀 뭔가 상대방 각격 효파하겠다는 생각인가요? 과감하게 가는데 과감하게 자, 들어오면 쑥 들어가 버린데 조재호 선수. 자, 김태호 선수 지금 타이밍에 자드라곤이 딱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병력 막기 굉장히 버거울 것 같습니다. 리버가 살아 있기 때문이죠. 아, 나왔어요. 때마침 자, 잘 지켜. 자, 조재호 선수. 리버를 잡아야 돼요. 리버를. 아, 근데 그렇죠, 리버를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좋아요.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자, 이게 그런데 자, 리버 살렸고 살렸어요. 예, 상대방의 프로도도 상당수 잡아줬고요. 잡았어요. 투리버예요. 맞습니다. 드라곤 추가되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근데 리버 2기가 됐을 때 싸워주는 게 더 좋았는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조재건 선수가 리버를 살려서 컨트롤 해줬다는 거. 그거는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네. 투리버 나왔고 그렇다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조재건 선수가 2게이트웨이라는 정말 상대방보다 게이트웨이 적은 2개의 물량으로도 리버를 정말 잘 활용해줬습니다. 네, 조재건 선수가 네. 지금 해줘야 될 것은 상대방이 4게이트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자신도 프로브 좀 약간 쉬어가면서 게이트 숫자를 늘려주던지 맞춰주던지 아니면은 프로브 계속 찍어주면서 입구 쪽 언덕 위에서 사수하면서 멀티를 가져가주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프로브 나가는 거 보니까 멀티 할 것 같네요. 확실히 선택은 좋아요. 왜냐면 네. 리버 지금 두 개로 방어해주면서 셔틀로 계속 견제를 야. 할까 말까 지금 좋아요. 근데 안쪽에 드라곤이 있다. 조재건 선수가 예. 자, 이거 드라곤 예. 뚜껑 열었다 닫았는데요. 네. 조재호 선수가 오늘 리버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컨트롤이 괜찮은데. 네. 지금까지 리버로 굉장히 큰 일을 얻어왔어요. 게이트 숫자 맞춰놓고 네. 아직 그 확장은 안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버를 네, 생산하면서 엉금엉금 기어가서 앞마당에 자리 잡아놓고 앞마당 가져가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요. 네. 자, 지금 6시 쪽에 병력 오는. 이게 그랬어요. 리버 안 잡히고 자신의 병력 오히려 잡히면 나가버려요! 나가버려요! 야, 이거 조재건 선수가 정말 예! 지금 불과 며칠 전에 프로토스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태경 선수와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 야! 예! 스킬업! 야, 운도 조금씩 따라주고 있네요. 예. 자, 알리트 스크린과 배출을 스탄데요! 자, 아직까지 저기 살아있고 이병력 빼줘야죠, 빼줘야죠! 예, 빼야죠, 빼야죠, 아이고. 아, 이게 좀 살았다면 네. 분산됐습니다. 분산. 예, 조재호 선수는 그냥 뭐 달려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도 멀티 없는 데다가 리버라는 병력이 조합되지 않기 때문에 예. 아, 조재호 선수가 저 셔틀 그 셔틀로 견제를 조금 계속 압박을 들어가줬으면 어땠을까. 아, 받쳐주는 병력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셔틀이 없고 또 더군다나 자. 아, 조재호 선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약간의 병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플레이 때문에 이거 엉금엉금 기어다가 뒤잡혀요. 도망가다 큰일 납니다. 네. 자, 리버가 같이 가야죠. 데려가야죠. 예, 캐럿을 먼저 발사해야 돼요. 리버는 효자입니다. 자신이 네. 지금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효자가 되느냐. 리버가 뒤로 리버 잡히면 경기 넥스 리버예요. 조재건 선수 잘해줬는데요 지금. 리버 3기를 너무나 허무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충분히 그거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었는데 예, 그렇죠. 저거 빈 셔틀이거든요. 리버 2기 태우려고 뽑아놓은 셔틀인데 셔틀이 굉장히 뻘쭘하게 돼버렸고 그렇죠. 김태규 선수가 프로그 피해를 입어서 예. 사실 4게이트도 이제 돌려야 되고 그런 시점에서 리버 추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재건 선수가 뽑아놨던 리버로 승기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예. 약간 아쉽고 자 어쨌든 괜찮아요. 아직은 할만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두 선수 모두 멀티 없고 프로 피해도 네. 거의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무엇이 승부의 분수이 되나요? 네, 그래도 조재건 선수가 리버를 3개나 잃긴 했지만 상황은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은 양 선수 모두 멀티가 없는 데다가 멀티 없어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옵저버로 서로 상대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예, 리버를 다시 추가할 수 있는 쪽도 조재걸 선수고요. 네. 예, 지상 반응에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면은 조재걸 선수의 오늘 컨트롤을 감안한다면 네. 대어 잡을 수 있는 상황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는 김태균 선수 섣부른 판단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김태균 선수의 저 옵적. 야, 이거 자원 떨어질. 두 선수보다 좀 있어 자원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아니 용이 배고파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급한 쪽은 리버가 없는 쪽이죠. 아, 예. 네. 자, 이거 확실히 조재걸 선수 지금 연습 때 그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주고 있어요. 이제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네,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김태경 예. 경력들 예. 리버 추가된 거 한 번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수를 교훈 삼아서 또 안타하고 있고요. 아! 안전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리버 지켜내면서 헌데 김태경 선수는 뭐, 벽에 돌리고 있거든요. 던져주고 있... 아하, 그거 물지 않았네요. 예. 그렇나요? 예, 김태용 선수 지금 병력 돌려서 상대방의 본진 쪽으로 입성하기 굉장히 까다롭죠. 왜냐? 돈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확실히! 리버를 가지고 있는 쪽이 조재걸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컨트롤해주면! 야! 리버 살렸어요! 리버 살렸어요! 하지만 빼줘야 돼요. 아, 진로 추가가 되고 있고, 지금 싸우는 진영 자체도 김태용 선수가 좋았기 때문에 리버가 있는 쪽이 조재걸 선수를 할지라도 약간은 불리한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조재걸 선수는 침착하게 해줘야 돼요. 리버가 극대화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는 네. 두 기가 모였어. 야, 이거 자원은 부족하고. 옵주머랑 맞춰야. 아, 예. 아, 글쎄요, 예. 지금 리버가 떠날 때가 아닙니다. 어차피 자원이 떨어져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피자파장인데. 네, 언덕 내주면 안 되는데 내줘야 했었습니다. 시즈테크 점수를 보나요? 긴장을 지금. 안 되죠. 살았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예. 그렇죠. 트리버. 아, 근데 제대로 힘을 발휘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리버 사용하기도 스케럽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김태경 선택 좋네요. 가도 넣고 나 확장하겠다. 네. 지금은 어떻게든 트리버로 컨트롤해주면서 언덕 올라오자마자 멀티 가져가죠. 그렇죠. 필승이죠, 필승 그러면. 네. 조재걸 선수도 멀티가 지금 배고픈 시점인데 자신은 멀티 못 가져가고 상대방 멀티 가져간다면 필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업적으로 보니까 병력 빠져나간 거 알고 있거든요. 김태경 선수가 예. 확실히 지금 자원이 약간 촉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앞마당을 못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셔틀을 완전히 예. 리버를 안 뽑으면은 셔틀 뽑을 의미가 없어지고 인력을 예. 낭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6시 멀티를 가져가 주는 네. 거예요. 네. 지금 일부러 질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스케일 쓰라고. 돈 쓰라고. 예. 등 돌리면 안 맞거든요. 랜덤 데미지 때문에 정상적인 올라와야죠. 데미지. 지금은 상대 병력이 내 언덕 위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올라와야죠. 저 프로브도 봤어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아이 셔틀 나왔네요. 나오네요. 조재현 선수는 뒤가 없습니다. 투리버로 끝을 봐야 돼요. 싸움 끝을 제대로 해주면 돼요. 네, 끝을 봐야 돼요. 없어요. 뒤가 없어요. 네. 한타 싸움만 제대로 해주면은 네. 어쨌든 넥서스가 없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해주면서 앞마당에 프로브로 앞마당에 짜짜짜짜짜. 네, 아직 김태경 선수 6시가 활성화 되지 않았죠. 되지 않을 수이에요. 그리고 조재구 선수 아직까지 약간 남아 있는 본진의 자원이. 네, 아직까지는 양 선수의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경기 양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재구의 힘을 제대로 발휘해줘야 돼요. 조리버 뒤쪽에서 조리버의 컨트롤 좋아요. 조리버가 야 조재구 선수 컨트롤 좋습니다. 이게 잘했어요. 잘했어. 이겼어요. 조재구 선수가 잘했어. 아까 컨트롤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6시 쪽에도 병력 들어간 것 같은데. 야! 조재건 선수! 조재건이 김태경을! 예? 얼마 전에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3회 우선 김태경 선수를 잡아내나요? 야, 이거 우와! 야, 조재건 선수 지금 멀티 필요 없어요. 예. 미네랄 그냥 본진 자원 떨어지면은 있는 프로브 앞마당에 그냥 붙이면 돼. 앞마당 미네랄 덩이를 붙이면 되고 예. 지금은 자신의 병력으로만 집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김태경 큰일 났습니다. 큰일! 예, 병력이 없는데요. 예, 김태경 선수가 방금 없어요. 안 나. 왜냐면 예. 병력이 안 나오죠. 400원을 멀티 쪽에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 최소한 1분에서 2분의 시간이 필요한데. 아, 이거는 조재건 선수가 잡는 분위기인데요. 그거 놓치지 않고 조재건 선수가 김태경 선수를 승리. 최재재 조재건이 김태경을 잡았대요.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예. 아, 경기장 자체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어느 조재건 선수가 정말 잡았는데요. 이야. 그 단단하고 완벽한 날은 서영문 선수도 김태경 선수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오늘 조재건 선수가 네. 해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야,